안녕하세요. 박혜경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38팬의 대왕 계란말이 만들기입니다. 38팬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계속 해봤는데요. 38팬에도 훌륭한 대왕 계란말이 지금 시작해 볼 건데요. 10개를 일단 준비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양파는 넣지 마세요. 별로 맛도 없고 물이 생겨요. 당근 조금 하고 대파는 많이 써주세요. 당근은 맛도 있지만 모양도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곱게 대파는 은근히 많이 써주세요. 대파가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계란 되게 싱싱해. 싱싱하다. 여러분, 잘난 척 좀 할게요. 달걀말이 강쌤이 자주 오시잖아요. 차원이 다른 계란말이라고 했어요. 계란말이라고 꼭 소금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계란의 비릿한 맛을 잡기 위해서는 맛있는 참기름을 꼭 써주셔야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간을 맞추세요. 구시다로. 자, 이제 팬은 저는 달걀 깰 때부터 달구고 있었어요. 가장 약불에 기름 거의 쓰지 않고 해볼게요. 기름은 그냥 겨우 발라만 주세요. 반드시 실리콘 주걱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최대한 사각으로 만드세요. 가운데 비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먼저 여기부터 이렇게 꼭 사각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요 가운데가 이게 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도록 일단 이렇게 할게요. 실리콘 뒤집기 안 돼요. 이렇게 짱짱해야 돼요. 아셨죠?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선풍기 소리 때문에 끌어 다녀오는 동안. 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연해야 돼요, 색깔이. 또 얼른 하세요. 재빨리. 아, 많다. 에이, 너무 많다. 할 수 없어요. 두툼하게 해야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속에서 길쭉하고 옆으로 덮어주세요. 이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힘드세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 해주세요. 이렇게 막 올리세요. 그냥 우리 울산둥이 맘님 천정으로 올린대. 천정. 귀여우셔. 착하고 귀여우신 우리 울산둥이 맘님 속이 얼마나 깊은지 깜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다 그래요. 정말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될 수 있으면 젖어 있지 않게 조금 더 익혀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큰일 나요. 익히면 안 돼요. 안 돼요. 요런 색, 요보다 더 연한 색이 나와야 돼. 이따 마지막에 다 익히기 때문에. 여러분, 빗소리 들리시나요? 밖에서는 비가 이렇게 봄 같아요. 봄 추적추적 봄비 많이 오네요. 알았어. 근데 빗소리 좀 듣는 게 괜찮아요. 좋아요. 대신 너무 많이 내서 장마 같은 거는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간에 안 이뻐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직도 시간이 많아요. 이쁘게 만들 시간이. 천둥치고 있어요 지금. 끌어오세요. 이제 서서히 만져줘요. 마지막. 이래서 이게 필요하겠죠. 언제 이것도 가지러 가. 수조를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수조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무주걱으로 해주세요. 그래, 일이 쉬워요. 혼자 살아도 있을 게 다 있어야 돼.
그래야 일이 쉽지. 이제 요거는 조금 정성을 들여야 돼요. 빈대가 없이 이렇게 만져줘요. 완전 항공모함 달걀 모함. 이제부터 만지세요. 모양도 이쁘게 이제 사각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진짜 얌전하게 하려면 김발에다가 딱 틀을 잡아갖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손색 없어요. 천하 쉬워요. 아직 물렁물렁 하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양쪽을 충분히 구워준 다음에 옆구리 구시면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 끌 건데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다른 일 하세요. 아, 여열에 이제 더 있게요? 아니, 그것도 그거고, 이걸 뜨거울 때 썰어버리면, 무너지죠. 절대 이쁘게 안 돼. 그러니까 작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두십시오. 다 됐습니다. 지금도 뜨뜻해요. 그래도 조금 많이 식은 후에 잘라주시고요. 요렇게 자르시면 요렇게 되지만, 이거보다 더 크게 자르시려면 살짝 어슷하게 해주시면 배로도 나와요. 좀 얌전하게 썰어주셔야 돼. 한번 드셔보세요. 간 좀 보세요. 간이 딱이지? 맛있다. 대왕 계란말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